찬 20자로 다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큰절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81년도부터 이 신도들을 이끌고 있는 박명호 씨. 처음에는 보내신다였다가 그 다음에 메시아,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뭐 전능자 미가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친엄마까지 됐어요. 남군 신랑. 돌나라의 찬송가엔 사랑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보야 남편님 진짜 최고 따따봉 사랑해요. 남군님이자 서방님이자 신랑님인 박명호 교주. 신자들의 머릿속 관념 속에 존재하는 나라, 그게 석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기도 있고 북하도 있고 각 행정부처도 있고 박명호를 위한 하나의 소왕국. 교주는 뭐 지금도 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그런 고기라는 거는 아예 식단 자체에서 없고 그냥 풀떼기, 생쌀, 이 땅에서부터 생으로 먹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감당하느냐고요. 소화제라고 먹는 게 이제 겨우 그 검은 숟가루. 그거를 이제 주로 주 만병통치약으로. 아파도 그거 먹이고 어디 뭐 찢어져도 그거 먹이고 그게 약품에 다했어요. 아예 그런 세상 의약품에 대한 구매를 금지를 시켰으니까. 완전 초창기 때 레시피가 정확하게 없을 때는 거의 숯을 그냥 맹으로 갈 숯을 먹이다시피 했거든요. 그거를 엄청 이제 얇게 갈아가지고 목에 걸릴 정도로 간 상태를 이제 먹게 했죠. 사실 숯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변비가 심해지고 또 그렇게 뭐 항문이 막혔던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느 그런 연구들에도 보면 숯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복용했을 때 그 자체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장폐색이 왔든지 그런 질병들도 발견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식시킨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긴장 긴장하지 청와대도 그거를 진정서 올렸잖아. 안경에다 갖다 버리니까 갑자기 숙을 모이면 와들와들 이더란 말이야. 애들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남자애들 막 100명 좀 넘었을 거예요. 혹대 쭉 세우고 이제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이제 서가지고 이제 뭔가 기도문 같은 걸 읽어요. 그 내용을 이제 그 교주한테 보고했다 이거죠. 그러면 팩스로 뭔가 내려온 사항을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매를 몇 대를 때리고 예를 들면 며칠을 붕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엎드려 뻗쳐놓고 막 쭈쭈를 팬 거지 여기저기. 그래서 걷지를 못했다 그래요. 애들이 데리고 부축해갖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거의 실신 상태라고 봐야지. 그렇게 걷어 맞은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가방에다가 그거를 돌을 이만큼을 넣고 계속 돌리는 거.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그거를 계속 돌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줬어요. 그걸 밥을 안 먹이고 그 매 때린 상태에서 계속 돌리니까. 나중에 그 식당 앞에 애들이 그 그냥 군대처럼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잔반을 버리잖아요. 그걸 막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둘이서 완전히 미쳐가지고.
내 사랑, 내 사랑, 난고님. 정신이 팽 돌아버려. 이게 대부분은 이제 큰 스펙트럼에서 보면 그냥 가스라이팅 전략인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자기애적 학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틱 어부주라고 하는데 이 자기애적 학대의 되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 떼서 가스라이팅을 얘기하는데 교주가 이제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애가 굉장히 팽창해져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런 자기를 경외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의 전략을 짜요.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을 조금 더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굳이 로맨틱한 관계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의 그런 감정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가 그렇다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인간 누구누구로서도 이렇게 특히 성적인 영역에서 꽤나 여성을 매료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느끼고 싶어 하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박명호가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 내가 다 살릴 거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용사들을 잠재워가지고 땅속에 묻으려고 그러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가서 부활시킨다고. 장례식에 와서 여섯 명 관두권을 다 열으라고 시켰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탁탁 그 망자 그 죽은 사람들의 가슴을 탁탁 치면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벌떡벌떡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드님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치 않아서 이 사람들이 안 일어난 거다.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지만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고 죽은 사람들도 내가 명령했을 때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뭐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뭐 박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 굽혔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뭐 그냥 잘 받아들였죠.